고경환 씨는 장윤정 남편에서 최근 예능 대세로 떠오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경환 씨는 장윤정 씨와 결혼을 하면서 인꼬부부로 더 유명한데요. 얼마 전 방송에서 사주를 보는 도경환과 샘 해밍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도경환은 역술가로부터 사주포리를 듣는데 도경환은 사주상 머슴 팔자다. 듣자마자 깜짝 놀란 도경환에게 역술가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내 자리에 마님 같은 여자가 들어와 있어서 줄곧 잡혀 살고 머슴처럼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역술가는 아내 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기죽는 궁합이다. 가끔 아내에게 반항도 해보지만 안 되는 걸 알고 견디고 참으면서 속병이 생긴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도경환은 울컥합니다. 하지만 이내 역술가는 다행인 건 장윤정님은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어서 본인을 덜 잡는 거라고 말하자 도경환은 장윤정을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라는 거냐며 자신의 사주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요. 또한 역술가는 작년 말부터 50대 중반까지 도경환의 운이 열린다고 말하죠. 역술가에게 도경환이 그러니까 머슴과 마님이지만 살아갈 숨구멍은 있다는 소리냐 고 묻자 장윤정님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정말 혹독하고 처참하게 잡혔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답해 도경환을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산의 운이 있다는 말에 기뻐하며 장윤정을 마님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역술가는 도경환 씨의 사주를 보니까 도경환 씨의 사주가 흔치 않은 사주더라. 그리고 장윤정 씨의 궁합하고 사주하고 이렇게 맞춰봤더니 궁합이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런 궁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인꼬부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역술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주나 궁합이라는 걸 극복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궁합이 안 맞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운의 흐름이 안 좋은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이 인꼬부부로 사는 것은 장윤정 씨의 겸손함이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장윤정은 도경환의 자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하죠. 도경환이 생선살을 발라주는 모습이 자상해 보여 결혼을 결심한 순간을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장윤정은 도경환에게 심쿵했던 포인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데 남편 도경환은 잘한다고 말문을 연 장윤정은 이어서 연애 시절 도경환이 김치를 한 손으로 쫙 찢었는데 그 순간 내 마음도 확 찢겼었다며 특별했던 심쿵 포인트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나 장윤정은 막상 결혼 후 도경환이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도경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도경환과 식성과 취향 모두 다르다. 결혼하고 난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연애할 때는 나에게 맞춰줬던 것이라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콩달콩한 부부의 첫날 밤에 남편 도경환 씨는 너무 무서웠다고 해서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는데요. 장윤정 씨가 닭발 매니아인데 연애할 때는 도경환 씨도 닭발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신혼 첫날 밤에 너무 피곤해서 둘 다 지쳐 골아떨어졌는데 장윤정 씨 배달 왔어요라는 소리에 나가보니 닭발이 왔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장윤정 씨가 이불 속에서 주문을 했던 거였죠. 장윤정 씨는 연애할 때 도경환 씨도 닭발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첫날 밤의 추억으로 둘이 같이 좋아하는 안주 놓고 한잔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도경환 씨는 닭발을 징그러워한다는데요. 그런데 장윤정 씨의 닭발 발굴 실력을 보고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닭발을 통째로 한 입에 쏙 넣고 잠깐 입을 오물오물 몇 번 하고 나서 획 뱉으면 닭발뼈 15개 정도를 산탄총알처럼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하긴 장윤정 씨의 그런 털털함이 너무 매력적이죠. 장윤정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모두 노출시키면서도 희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도경환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왔죠. 워킹맘일 뿐 아니라 내조의 여왕이기까지 한 장윤정은 도경환을 위해 행주산성 장어집에서 노래를 했던 일화도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집들이를 하지 못해 죄송했던 마음을 집들이 대신 남편을 위해 장어집 가서 행사라는 특급 선물로 대신한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KBS 아나운서 시절 1년에 한 번씩 아나운서실이 하는 체육대회 뒤풀이를 행주산성 장어집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회식 중 막내인 장윤정이 방문을 했고 분위기에 맞춰 술을 들이키고 노래를 부른 뒤 회식하라고 돈 봉투까지 주고 간 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아내의 내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장윤정은 이사를 하거나 아이 학교 관련해서 의사를 결정할 때 늘 도경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경환은 장윤정의 남편으로 살아야 하는 고달픔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어딜 가도 도경환 씨가 아니라 장윤정 남편으로 불리니까 위축되고 주눅들고 눈치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한 도경환은 아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회가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도경환은 처음엔 장윤정의 남편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아나테이너로 예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또한 장윤정에게는 장윤정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시대 거른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 장윤정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다 알고도 흔쾌히 장윤정을 받아준 도경환과 시댁은 결혼 후에도 따뜻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장인과 도경환은 결혼 후 3년간 함께 살았고 지금도 친밀한 사이죠. 억대 빚을 지고 결혼했지만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장윤정을 받아준 도경환과 시댁의 든든한 지원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 게 밑바탕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선행을 많이 베풀던 장윤정에게 하늘이 남편과 시댁 그리고 귀여운 자녀를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요? 역술가는 두 사람은 자식복이 있고 부부 인연으로는 끈이 부족하나 자식으로 인해 끈끈해진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선배와 후배들 중간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장윤정 씨는 도장깨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개념 방송 기획까지 시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무적의 행진이 도경환 씨가 아닌 다른 남편을 만났을 때도 가능했을까요? 지금처럼 똑같이 힘있게 차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도경환 씨를 만난 것은 천운입니다. 장윤정 씨의 인생 2막은 결혼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장윤정 씨는 한 번 더 도약하게 됩니다. 도장깨기 촬영장에서 휴식 시간을 틈타 장윤정 도경환 부부의 데이트 현장에서는 결혼 10년 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달한 분위기로 시선을 강탈했었죠. 특히 두 사람은 푸르른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꼭 잡은 두 손과 얼굴 가득 피어난 미소가 풋풋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 의자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신혼부부처럼 달달해 보여 보는 이의 얼굴에도 훈훈한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장윤정은 촬영 중간중간 아이들이 생각나 연우 하영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었죠. 기꺼이 아내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당당하게 아내를 높여주는 진정한 멋쟁이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 도경환 씨, 시집 잘 간 연예인 1등 장윤정 씨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